대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레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를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에는 김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 코스프레 대학배구 유리그가 지난 3월달에 개막을 해서 어느덧 1학기 경기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7월달에는 이제 춘계대회, 또 추계대회로 할 수 있는 이 대회들이 또 열리고요. 예. 또 각가지 다양한 이 대학배구 이벤트가 열리니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리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경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어제 경기에서 또 중부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승리를 거두면서 6강 플레이오프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경희대학교는 알렉스 선수의 포지션 이동이 성공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홍익대학교는 어제 이제 강호 환양대 죄송합니다. 성균관대를 만나서 3-2로 이겼지 않습니까? 예. 자, 정성규 선수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중부대학교 역시 후반기가 강한 이 팀이라는 것을 어제 경기 여실히 보여줬고요. 예. 자, 인하대학교 예상외로 강호로 분류되고 있는 이 충남대학교를 3-0으로 이기면서 예. 역시 대학리그의 강자다운 모습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8위까지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리그 더욱더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기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 리그 9위의 랭크를 하고 있고 한양대학교는 8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격 성공률부터 블록킹 성공수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조선대학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이제 세타와 이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상당히 이제 공격진들의 이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예.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이 김진호 세타의 부상으로 이 경남 과기대 전부터 예. 이태봉 선수가 세타를 맡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 어쩌면 조선대학교의 강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어떻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 성공률이 낮은 것은 리시브 성공률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리시브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조선대학교가 지금 7위, 34.3%로 7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자, 리시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큰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학 배구의 어떤 큰 특징은 또 굉장히 신장이 커졌거든요. 예. 높은 브로킹을 놓고 때리는 이 공격수들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또 공격에 반영되고 공격 성공률이 낮아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3승 2패로 8위의 랭크가 되어 있지만 이 공격 성공률과 리시브 성공률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 2패가 경희대학교와 홍익대에게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상위권 팀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대학교 같은 조금 약팀으로 분리되고 있는 팀한테는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자, 일단은 한양대학교 앞전 경기 홍익대전을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홍익대전에서 이 에이스인 홍상혁 선수, 또 유성주 선수, 예. 팀 리시브를 맡고 있는 이 김선호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홍익대와의 전에서 3-0으로 지는 또 이변이 연출이 됐거든요. 예. 한양대답지 않은 경기, 결국은 그렇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회복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최근 경기를 말씀드리자면 조선대학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게 3-0 승리를 거뒀고 한양대학교는 홍익대에게 3-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최근 한 경기일 뿐이고요. 그렇죠.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대학교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이제 성균관대, 경희대, 중부대, 충남대에게 패하했고요. 예. 최근 경기 이제 경남과학기대에서는 강한 서브 또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활약으로 승리를 일단 가져오긴 했습니다. 예. 이제 한양대학교는 사실 중부대, 충남대, 경남과학대를 이기고 3승을 거두고 있고요. 예. 또 강호로 분류되고 있는 경희대와 홍익대에게는 아쉽게 패해서 지금 3승 2패를 거두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한양대학교가 압도하고 있고요. 전력상으로도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2017 상대 전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리그에서는 지난 3월 24일에 조선대학교가 3-2 승리를 거뒀고요. 제천대에서는 한양대학교가 3-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뭐
경기가 굉장히 극단적이었죠. 예. 하지만 조선대학교가 리시브가 되고 스피드백과 됐을 때는 한양대학교의 높은 브록진들이 고전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한양대학교의 강한 서브가 들어갔을 때는 이 하이볼 상황에서는 역시 높이를 앞세운 한양대학교가 앞섰던 경기였습니다. 네. 17시즌 리그 경기를 또 말씀드리자면 이태봉 선수가 39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먼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익대전 패배는 잊어라. 그리고 높이 우위를 활용하랍니다. 자, 홍익대학교전에서 상당히 정성규 선수를 막지 못해서 고전을 펼쳤던 한양대학교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원인으로는 이 센터진의 주축 선수로 활약했던 이 4학년 박태현 선수가 경미한 예. 부상으로 이번 주까지는 출전이 어렵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전력 누수가 있다라는 것. 또 황상혁 선수나 김선호 선수의 이 체력적인 부분들 이런 예.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사실 홍익대학교 전에서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죠. 네, 홍익대학교 정성규 선수가 그 경기에서 25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렇죠. 3세트에서는 무려 10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게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첫 승을 노린다. 그리고 이태봉이 살아나야 한답니다. 원정에서는 일단 1승이 있고요. 예. 작년 시즌 조선대학교는 홈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던 팀입니다. 예. 6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던 팀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전력 누수가 가장 큰 팀 중에 하나가 조선대학교고요. 예. 특히 이제 이태봉 선수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태봉 선수는 오늘 포지션이 세타 포지션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선대학교의 큰 리스크로 볼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주심과 부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에는 전상천 주심께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부심에는 양동석 부심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태봉 선수가 세트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이 정래훈 선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래훈 선수는 경기당 12.8득점, 높은 득점 지원율을 보여주고 있죠. 예. 특히 최근에 이 공격력은 굉장히 살아나면서 성공률이 50%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라이트 쪽에서 특히 오른쪽에서 이 정래훈 선수를 막는 부분 한양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초반 요소가 될 거예요. 예. 네, 오늘 경기에 또 재밌는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정래훈 선수와 홍상혁 선수의 대결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3번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홍상혁, 13번의 류성주, 11번의 이병준, 8번의 박찬웅, 3번의 최진성, 17번의 김선호 선수가 3번으로 나왔습니다. 자, 공격은 홍상혁, 김선호, 구자혁 선수의 이 라인이 있고요. 예. 아, 죄송합니다. 리시브 라인이고요. 예. 홍상혁, 김선호, 유성주는 이 공격 라인을 책임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양진웅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3승 2패를 달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렇습니다. 작년 시즌 한양대학교의 이 전반적인 성적은 기대 이하였거든요. 예. 하지만 양진웅 감독이 완전히 팀의 컬러를 바꿔놨어요. 예. 올해 성적의 이 중요한 부분도 또 상위권, 중위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도 양진욱 감독의 전력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의 이현수, 1번의 정래훈, 12번의 김상곤, 11번의 문지훈, 7번의 이태봉, 9번의 박종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자, 정래훈, 박종환, 김상곤으로 이어지는 이 공격 라인이 한양대학교의 이 공격 진영과의 맞대결에서 얼마나 득점을 올릴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박종환 선수와 정상수 선수 리시브의 90%를 두 선수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예. 한양대학교의 이 서브를 얼마나 리시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대학교의 박성필 감독님의 모습이 나왔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타도 부상을 당했고요. 또 리베로도 부상을 당해서 스스로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2학기에 복귀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1학기 때까지는 이 멤버로 버틸 것이다. 또 이 멤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예.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또 오늘도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이 홈팀 조선대학교 그리고 원정팀 한양대학교를 응원하러 체육관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경기장과 이 관중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선수들의 움직임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예.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이 장점이 있는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선선하고 좋기 때문에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한민국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1세트 출발합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그대로 빠르게 공격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이병준 선수죠. 이병준이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신고합니다. 자, 이병준 선수 3학년 선수 194회 송산고를 졸업했는데요. 예. 굉장히 중앙에서 활약이 두드러져 오늘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예, 이병준의 득점으로 오늘 경기 선취점을 따낸 한양대학교
들어갔고요. 떴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자, 터치넷 범실이죠. 그 전에 터치넷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성주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죠. 네, 유성주 선수가 터치넷을 하면서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12번에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서브 자, 그대로 흘렀습니다. 나갔죠. 자, 일단은 이 정내윤 선수는 경기에서 3번 자리, 또 예. 한양대학교 에이스인 홍상혁 선수는 4번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예. 두 에이스 대결, 두 번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오늘 에이스 대결도 큰 재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류성재 서브 빠르게 떴고 그대로 시간차 공격 퍼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예, 또 다시 조선대학교 찬스로 뛰어줬고 연타로 넘긴다는 거. 하지만 정내훈 선수가 중앙선 침범을 했어요. 네, 정내훈 선수가 또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스코어는 3대1. 자, 그렇습니다. 토스를 해주는 라이트 토스가 좋지 않았고요. 예. 정내훈 선수가 이 공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른발이 넘어갔죠. 예. 유성주 선수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 서브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잘 받았고 그대로 떴습니다. 자, 낮았고요. 공격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 이번에 홍상혁이 연타로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넘겼지만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홍상혁 기회가 됐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이현수가 강력한 공격.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군요. 지난 경기 경남 과기대와의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무려 50%. 예. 또 루키지만 7득점의 공격 지원을 했거든요. 공격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고향에서 했거든요. 예. 조선대학교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홍상혁 자, 공격. 찬스 왔고요.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공격 찬스입니다. 뒤쪽에서 살짝 넘겼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중앙에 8번의 박찬웅 선수죠. 박찬웅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중앙에서 빠른 속공과 블로킹 능력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예. 향상됐어요. 신장도 196cm로 상당히 좋은 신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원포인트 브로커로 주로 기용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예. 확실히 주전자리를 꿰찬 모습입니다. 네, 홍상혁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뛰었고 왼쪽에서 연타로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찬스입니다. 김선호가 떴습니다. 김선호의 공격 김선호 들어갔습니다. 1학년 선수인데요. 공격 좋았습니다. 김선호 선수 지난 홍익대학교전에서 6득점 그리고 과기대전에서는 9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1학년 선수답지 않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초반에 수비력이 살아나고 있고요. 그 수비력을 뒷받침으로 큰 공격들에서 재미를 보고 있네요. 네, 홍상혁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쪽에서 백어택 후위 공격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김선호 또다시 떴고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이번에 블로킹! 이번에는 최진성 세타죠? 최진성의 블로킹이 또다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초반적인 부분들 조선대학교는 역시 이 중앙에서의 이 센타진과 이태봉 선수의 이 세터 토스가 예.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 날개 공격수들의 어떤 공격의 움직임들은 한양대학교의 브록진들의 어느 정도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브록 이후에 이 한양대학교의 이 홍상혁 선수나 김선호 선수의 이 매끄러운 공격들이 일단은 초반 경기, 초반 분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초반 분위기는 확실하게 한양대학교가 잡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이 김진호 세터의 빈자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1세트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한 토스보다는 이태봉 선수가 이 세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안정적인 또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토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홍상혁의 서브 이번엔 손에 잘 못 맞으면서 네트에 네. 걸렸네요. 그렇죠. 앞쪽에 짧은 서브를 넣으려고 했지만 예. 이 미팅이 맞지 않았고요. 자, 하지만 이 초반적인 부분에서는 한양대학교 분위기가 좋네요. 예. 스코어는 6대3. 한양대학교가 석점차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 좋았어요. 강력하게 들어갔고 이번엔 김선호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선호! 아, 김선호! 나갔죠. 네,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김선호가 높이 떠봤습니다만 공격이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 선수와 문지훈 선수의 이 브록진들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터치 아웃을 노렸지만 손끝에든 맞고 나갔지 않았어요. 조선대학교 이현수가 서브 강력하게 이번에도 조선대학교 간신히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찬스입니다. 오른쪽에서 오른쪽 내리꽂습니다. 아, 이태봉! 성공. 이태봉의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이태봉 선수 라이트에서 클로스 공격. 역시 뭐 이태봉 선수는 공격에 대한 부분은 장점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17시즌에는 또 이태봉 선수가 239득점으로 득점 1위를 기록했었고요. 또 공격 성공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자, 공격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팀 사정상 세터를 하고 있죠. 예. 다음은 5번의 이현수 선수가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세 번째 서브인데요. 지금 김선호 선수가 레프트 쪽에 있었을 때 아하, 범실입니다. 이번에 서브 범실이 나오는군요. 다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박성필 감독 좀 아쉬워하죠. 예. 서브에 대한 부분들 연속 서브에 대한 중요성도 선수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8번의 박찬웅이 안전하게 넘겼고 이번엔 뒤쪽에서 후위 공격 올려봅니다. 정래훈 공격. 정래훈 선수가 이 이태봉 선수 대신에 또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경기 공격 성공률은 45%. 예. 자, 오늘 아마 큰 공격에서 또 하이볼 상황에서 이 정래훈 선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11번의 문지훈. 문지훈이 서브를 넘겼습니다. 빠르게 떴고 시간차 공격. 중앙의 시간차. 한양대학교 김선호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레프트 쪽에서 중앙을 파고든 시간차. 특히 최진성 세터의 이 절묘한 토스워크 눈부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중계석에 의자를 많이 깔았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와주셔서 서서 경기를 관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 살려냈고요. 한양대학교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여기서 살짝 불안했는데요. 넘겨야죠. 이쪽에서 정래훈 받아냅니다. 또다시 조선대학교에 이번엔 첫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후위 공격! 아, 공격 성공! 홍상혁! 홍상혁이 공격을 하나 또 만들어주면서 한양대학교 어느새 9득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찬스볼 상황에서 이 최진성 세타의 절묘한 볼배그. 예. 자, 중앙의 후위 공격에 홍상혁 선수는 브로킹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공격을 처리해줬어요. 네, 혼전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였던 한양대학교가 득점을 뽑아냈고요.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떴고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왼쪽으로 꽂힙니다. 이번에는 유성주 선수의 브로킹을 뚫어냈죠. 예. 박종환의 득점. 자, 박종환 선수는 지난 3경기에서 리베로로 출전했어요.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데요. 예. 지난 경남 과학기술대부터는 전부터는 이제 주 포지션인 레프트로 이동해서 공격을 예.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아, 좋았어요. 바르게 다이렉트로. 마무리는 김상곤이죠. 김상곤이 다이렉트로 득점을 하나 뽑아내줍니다. 스코어는 어느새 9-8. 조선대학교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태봉 서브 좋았고요. 두 번째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이태봉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이태봉 높이 뛰었고 서브 이번에도 잘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받아냈던 한양대학교. 이번엔 유성주가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정래훈. 자, 정래훈 센스 공격. 자, 사실은 안테나 바깥쪽으로 굉장히 나왔던 공격이고요. 예. 왼손잡이인 정래훈 선수가 처리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절묘한 곳에 페인트를 놓으면서 1득점, 아주 중요한 1득점 가져왔어요. 네, 정래훈 선수의 감각이 뛰어났던 장면이 하나 나왔고요. 이태봉 서브 이번엔 범실이 됐습니다. 엔드라인을 약간 벗어났지만 세 번의 서브 굉장히 위력이 있었네요. 네, 한양대학교가 먼저 10득점 보지를 선점합니다. 자, 초반에 한양대학교가 굉장히 이 브로킹을 앞세운 좋은 공격들이 나왔는데요. 예. 자, 하지만 이 조선대학교 차곡차곡 세트 플레이를 해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번에도 이태봉이 빠르게 속공으로 받아냅니다. 홍상혁의 공격. 아, 디그됐고요. 디그됐습니다. 이번엔 정래훈. 아, 저 부분인데요, 이제. 정래훈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찬스볼 상황에서 디그 이후에 이태봉 선수의 토스가 라이트 쪽으로 올라가는 게 짧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명의 브로킹이 공을 싸고 있었고요. 정래훈 선수의 터치아웃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김선우 선수가 서브 범실을 기록을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범실은 많진 않지만 한양대학교 서브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서브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대학교의 리시브 성공률은 올라가고 세트플레이는 하나씩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한양대학교 블로킹에서 상당히 강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블로킹이 세트당 3.67개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블로킹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한양대학교요. 반면에 이제 조선대학교는 브로킹에서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예. 이번에도 받아냅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정래훈. 아, 정래훈 선수 2번 2번 연속 범실이죠. 네, 정래훈의 왼손이 오늘 경기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탓일까요? 자, 한양대학교 이제 두 명의 이 브로킹진. 어떻게 보면 박찬웅 선수나 홍상현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손끝을 보고 쳐내기는 하고는 있지만 맞지 않고 나가고 있어요. 정래훈 선수가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공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받아냈고 또다시 조선대학교 이번에 블로킹! 아, 이성준! 한양대학교 블로킹으로 역시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자, 확실히 이제 중앙 속공의 빈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 세타를 보고 있는 이태봉 선수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공격 루트를 읽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병준 서브 범실. 자, 오늘 서브적인 측면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초반에 고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병준 선수가 나가고 구자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2번의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오른쪽에서 연타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과감한 비속공 문지훈. 속공 좋았습니다. 문지훈의 그 전에 이태봉 선수의 이 토스도 상당히 좋았네요. 자, 과감하게 네트에서 많이 떨어진 공이었는데요. 예. 과감하게 이제 속공을 사용하죠. 예. 이제 이태봉 선수가 영리한 게 속공을 사용해야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김상곤의 서브 에이스 됩니다. 서브 에이스 나오네요. 이번에 홍상혁 선수가 리시브가 상당히 불안했고요. 서브 에이스가 나오면서 스코어는 14-13. 한양대학교가 한 점 차 리드를 가지게 됩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양진웅 감독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이제 브로킹이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예. 서브에 대한 이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서브에서 범실이 나오고 있죠. 예. 이런 부분에서는 조선대학교와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지금 크게 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 한양대학교 말씀드리자면 공격 성공률은 5위고요. 블로킹은 3위. 하지만 서브 순위는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에 대해서 초반에 서브 굉장히 강점이 있었거든요. 예. 홍상혁 선수나 김선호 선수의 또 유성주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예. 이 세 선수의 범실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서브를 올려다 보니까 예, 서브에 대한 강도도 낮아졌어요. 네. 다시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경기에 속게 됐습니다. 이번엔 유성주. 자, 찬스 보았고요.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래훈 이번에 블로킹! 이번에 홍상혁 선수! 역시 높이를 앞세운 한양대학교가 블로킹으로 또다시 득점을 가져옵니다. 자, 정래훈 선수가 지금 183cm 예. 그리고 홍상혁 선수는 194cm 또 박찬웅 선수는 196cm. 자, 일단 신장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번엔 유성주 서브에이스! 유성주가 하나의 또 서브에이스를 보여주면서 석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유성주 선수 작년에 해남대회인가 제천대회에서 이 서브 포인트를 연속 3개, 4개까지 냈던 선수거든요. 예. 서브에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유성주 또다시 높이 뛰었습니다. 이번엔 안전하게 조선대학교 시간차 공격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유성주의 백어택. 범실이죠. 이번엔 범실이 됐습니다. 자, 유성주 선수의 장점 라이트 쪽에서 이 클로스로 때리는 큰 공격, 큰 각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예. 자, 범실이 나왔고요. 하지만 이제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정래훈 선수가 맡고 있는 저 오른쪽에서의 공격 루트가 뚫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한양대학교를 앞서가긴 어려워요. 이번에 정래훈의 왼손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속공! 거의 개인 시간차성의 A속공을 뜨고 있는 8번의 박찬우 선수입니다. 예, 박찬웅 선수가 또 다시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석점차 리드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박찬웅 선수도 중부대 경기에서 무려 67%의 공격 정확도 보였거든요. 네. 홍상혁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연타 밀어넣는다는 건 한양대학교 받았고요. 김선호 공격. 조선대학교 살려내야죠. 넘겼습니다. 한양대학교 찬스볼. 빠르게 떴습니다. 자, 확실히 중앙 쪽을 이용하면서 경기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최진성 선수 세탁. 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네, 박찬훈 선수가 또다시 득점을 기록을 했고 박성필 감독 선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조선대학교의 이 공격 성공률은 리시브 성공률은 한 60에서 70%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이태봉 선수 손에서 나가고 있는 이 세트에서 속공과 시간차 또 라이트로 가는 토스들이 이 호흡적인 측면에서 좀 맞아떨어지지 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양대학교의 높은 브로킹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열세입니다. 네, 정래원 선수의 공격이 이 한양대학교 수비진들에게 막히고 있고요. 그렇죠. 브로킹에 원터치 되거나 또 페인트는 기다리고 있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 조선대학교는 또 시간차나 속공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한 부분도 중앙의 센터진이 적절히 잘 막고 있습니다. 예. 홍상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서브를 띄웠고 후위 공격. 자, 들어왔어요. 이번엔 예. 전상천 주심이 부심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제 눈앞에서는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예. 자, 전체 공이 강력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들의 공격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상천 주심의 판정은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점수가 바뀌었는데요. 예. 한양대학교가 19득점, 조선대학교가 14득점, 5점 차입니다. 홍상혁, 홍상혁 또다시 서브, 서브 이번에 범실이 됐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도 조금씩 컨디션을 찾아가는 모양새고요. 예. 자, 홍익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몸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거든요. 예. 오늘 경기는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홍상혁 선수는 시즌 초반에는 20득점을 넘는 네, 공격을 보여줬고요. 이번엔 조선대학교 5번의 이현수 선수가 서브 범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 팀 다 서브 범실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홍상혁 선수 얘기를 했는데요. 예. 20점 이상의 득점 지원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당 18.6점으로 좀 떨어졌고요. 예. 홍익대전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2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자. 이번엔 한양대학교 서브로 조선대학교 떴습니다. 뒤쪽에서 받아내는 한양대학교 김선호가 오른쪽 뛰었고 유성주 왼손으로 또다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엔 브로킹 커버됐고요. 커버됐습니다. 이쪽에서 후위 공격 정래훈 또다시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이번엔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연타로 또다시 받아냅니다. 이번에 센스있게 이태봉. 아, 이태봉 선수의 2단 패스 페인트 절묘했네요. 네, 이태봉의 감각이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박종환 선수나 정래훈 선수 예. 왼쪽과 오른쪽에서 공격수들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예. 자, 이태봉 선수 배구 센스를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태봉이 득점을 추가하면서 양 팀의 점수 차이는 넉 점 차이. 자, 이제 20점 언저리에 먼저 한양대학교가 들어왔고요. 예. 자, 조선대학교는 이 강한 서브 또는 레프트나 라이트 쪽에서 공격이 터져주지 않으면 예. 쉽게 이번 세트 역전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선수들의 표정이 나왔는데 지고 있지만 표정만큼은 굉장히 밝네요. 자신 있게 하고 있죠? 예. 서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 이것이 범실로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가 또다시 1득점을 추가합니다. 자, 문준 선수의 큰 범실이 한번 나왔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범실은 굉장히 팀에 안 좋은 영향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이 쫓아가는 상황,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범실을 하면서 스스로 분위기를 낮추고 있거든요. 예, 이번엔 뛰었고 자, 박종환 선수 타이밍이 맞지 않았는데 쳐내기 성공했죠. 네, 박종환 선수가 득점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양 팀의 스코어는 21대 17, 넉 점 차이. 자, 이제 서브가 좋은 이태봉 선수 앞전에서 서브도 연속 3개를 넣었거든요. 예, 이태봉 서브 강력하게 한양대학교 뛰었습니다. 홍상혁! 아, 플러스로 각도는 나왔는데 밀렸어요. 네, 홍상혁 공격 범실
자, 홍상혁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저 각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이 플러스 각도 장점이거든요. 예. 자, 하지만 약간 밀리는 모양새고요. 이태봉이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이 뛰었습니다. 이태봉의 서브! 자! 들어왔어요! 서브 에이스! 역시 이태봉이군요. 자, 1번 자리와 6번 자리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서브. 굉장히 좋았고요. 네, 박성필 감독도 이태봉의 서브가 득점으로 이어지자 굉장히 밝은 표정을 보여줬는데요. 자, 홍상혁 선수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희의 유성주 선수에게 공이 올라갈 건데요. 네, 이번에도 이태봉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요. 유성주 왼손! 자, 디그 됐어요. 받아냅니다. 이번엔 정래훈의 왼손입니다. 정래훈. 자, 정래훈 선수 완전히 천혜기 김선호 선수의 이 손을 보면서 천혜기를 시도했는데요. 예. 자, 손을 맞지 않고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 됐고. 자, 굉장히 아쉽네요. 스코어는 21-19 석점 차이. 서브 받아냈습니다. 빠르게 석거로 12번에 김상곤이 득점을 하나 뽑아내 줍니다. 굉장히 세터와 공격수 간에 멀었는데요. 예. 과감하게 이태봉 선수가 올렸고요. 자, 브로킹에 걸려도 또 토스가 맞지 않아도 이태봉 선수 중앙에서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고요. 또 한양대 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견제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9번에 박종환 서브 공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가 좋은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고요. 자, 확실히 한양대학교, 이전에 한양대학교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거든요. 예. 자, 올해 확실히 양진웅 감독이 선수들의 기본기를 강화하면서 좀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예, 조선대학교 빠르게 공격으로. 그전에 8번에 박찬웅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 있었고요. 박찬웅 선수의 범실로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의 17시즌 성적을 말씀드리자면 4승 7패로 8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답지 않은 성적이었죠. 예.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팀 컬러가 바뀐 한양대학교입니다. 예.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도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를 자신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덤프입니다. 중간 사고되는 홍상혁 선수의 시간차. 홍상혁이 공격을 성공을 시키면서 한양대학교 한 점만 추가를 하면 1세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홍상혁 선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중앙 다시 또 왼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시킥 공격 이런 부분들이 자주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유성주 선수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의 왼손 들어갔고요. 빠르게 떴습니다. 정래훈 이번에 블로킹. 이번에는 홍상혁 선수. 홍상혁이 역시 블로킹을 잡아내주면서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1세트는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 한양대학교 높이와 공격력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1세트 경기였고요. 예. 자, 조선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는 이 날개 공격수로 가는 토스들은 굉장히 불안정하면서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1세트는 원정팀 한양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세트 조선대학교 높이의 차이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로킹 포인트에서는 한양대학교가 4득점, 또 예. 조선대학교는 전혀 브로킹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예. 전체적인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조선대학교의 이 성공률이 26%. 예. 특히 이제 오른쪽에서 공격의 이 핵심으로 또 공격 득점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 정내훈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14%에 머물렀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 때문에 1세트 역시 조선대학교 고전을 했고요. 반면에 한양대학교는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 블로킹이 강팀이기 때문에 블로킹으로 점수를 많이 뽑아냈던 것이 1세트의 승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브로킹 포인트도 상당히 많았지만 또 유효 브럭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 유효 브럭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중앙의 빠른 속공들, 특히 박찬웅 선수죠. 8번의 예. 박찬웅 선수는 중앙에서 3번의 공격 시도에서 3번 다 성공한 100%의 속공 정확도로 1세트에 보여줬습니다. 예. 2세트 경기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2세트 한양대학교 서브로 경기 출발합니다. 뒤쪽에서 후위 공격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최진성이 홍상혁 쪽으로 홍상혁! 아, 디그 됐고요. 네, 디그 성공. 조선대학교 정래훈 연타로 받아냅니다. 또다시 조선대학교 이번엔 공격 디그 됐습니다.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연타로 홍상혁의 연타. 역시 두 명의 브로킹이 따라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중앙의 빈자리 페인트. 자,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홍상혁 선수고요. 네, 홍상혁 선수는 그리고 2학년 선수인데도 팀의 주축으로 아주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선대학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이 있어요. 박종환 선수의 디그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이현수 선수 또 정내훈 선수 왼쪽과 오른쪽에 한 번씩 공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 한양대학교 서브 네트마크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이번에 홈 맞지 않았고요. 한양대학교 찬스입니다. 뒤쪽에서 떴고 방어 성공했고요. 이번엔 홍상혁 또다시. 자, 박종원 선수 디그 됐고요. 디그 성공했던 조선대학교 이쪽에서 정내훈 선수 욕심이었어요. 이번엔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정내훈 선수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2단 토스는 지금 어택라인 근처까지 왔거든요. 자, 조금 달래고 다음 볼들을 한번 집중해보는 것도 전략인데요. 예,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서브 받아냅니다. 떴고요. 정내훈의 왼손. 정내훈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1세트에서도 공격 범실이 많았던 정내훈인데요. 2세트에서도 벌써 두 개의 공격 범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14번의 공격 기회, 득점은 2득점에 불과했거든요. 1세트 예. 어떻게 보면 정내훈 선수의 역할이 없었어요. 김선우가 서브를 넣었고 이번엔 후위 공격! 아, 터치아웃이죠.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9번의 박종환. 박종환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종환 선수의 중앙 후위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이태봉 세트고요. 예, 박종환이 2세트 조선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을 기록을 합니다. 12번의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의 서브 잘 받아내겠습니다. 홍상혁 쪽이군요. 홍상혁 블로킹! 문지훈! 오늘 경기 첫 번째 조선대학교의 블로킹이 나옵니다. 자, 문지훈 선수가 작년까지는 블로킹 득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높이도 예. 있었는데요. 올해 조금 주축하는데요. 후반기 때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조선대학교의 대표적인 미들 블로커입니다. 네, 문지훈 선수가 조선대 선수 중에 가장 신장이 크기 때문에 블로킹 하나를 잡아냈고요. 자, 흔들렸는데요. 홍상혁, 유성주! 자, 이번엔 예. 자, 이번에는 맞지 않고 나갔죠. 주심 전상천 주심에 자 이제 유성주 선수 주장으로서 어필을 하는 모습이고요. 예. 유성주 선수가 어필하는 것은 이 공격을 때리는 입장에서 블락 아웃이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그냥 아웃을 했다는 시그널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예, 유성주 양진훈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필을 하고 있죠. 예, 전상천 주심의 판정은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양진웅 감독 표정이 네, 생각보다는 예. 경기 초반 조선대학교의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예, 스코어는 3-3 동점이 됐고요. 홍상혁 공격 받아냅니다. 이번엔 뛰었고 유성주 쪽으로 유성주 왼손 들어갔습니다. 아, 유성주 선수 어려운 사이드아웃 하나 돌려주고요. 네, 유성주가 득점을 뽑아내면서 득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사실은 문지훈 선수가 유효 브록이 된 상황에서 공을 잃어버렸죠. 예. 한양대학교 한 점 리드를 가져갑니다. 11번에 이병준 잘 넣었고
조선대학교 뜹니다. 자, 범실이에요. 네, 조선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봉 세타가 레프트 쪽에서 속공을 띄울 것인지, 네, 레프트 쪽에 시킥을 띄울 것인지에 대한 이 생각 너무나 많았어요. 이태봉 선수 동료들에게 미안 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떴고 받아내는 한양대학교. 자, 디그됐고요. 안전하게 넘겨야죠. 자, 찬스 볼 상황입니다. 조선대학교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떴고요. 자, 정내훈 선수 라이트 쪽에서는 범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중앙의 시간차로 1득점 얻어냅니다. 정내훈 선수가 모처럼 공격을 성공을 시킵니다. 자, 오른쪽에서는 확실히 브로킹이 두 명의 브로킹들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예, 중앙을 시도했던 점 굉장히 좋았어요. 정래온 선수가 살아나야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홍상혁! 아, 시간차! 시간차 좋았죠. 홍상혁이 역시 또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홍상혁 선수가 리시브 이후에 레프트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중앙을 파고든 모습. 예.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스코어는 6-4. 한양대학교가 두 점 리드.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 왼손 살짝 들어갔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홍상혁 안전하게 이번엔 속공 받아냅니다. 홍상혁 떴고요. 계속되는 랠리. 이현수가 공 살려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찬스입니다. 이번엔 자, 들어왔어요. 블로킹 성공. 자, 이태봉 선수가 라이트 쪽에서 공격을 한번 때려봤는데요. 예. 자, 강한 공격. 하지만 엔드라인에 물리고만 공격입니다. 네, 이태봉 선수가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만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생각보다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도 매끄러운 공격들 자주 보여주고 있네요. 좋은 경기 하고 있네요. 예, 한양대학교 유성주 왼손 강력하게. 이번엔 빠르게 정래훈! 아, 어려운 공격 성공해주는 정래훈 선수. 정래훈 선수가 번개 같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전 공격에서 시간차 공격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영역, 이러한 부분들이 또 후위 공격으로 이어진 거죠. 네, 스코어는 7-5. 두 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태봉 선수의 토스가 빨라지면서 이 선수들 간의 호흡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예. 이번 리시브 살짝 불안했습니다만 홍상혁 넘깁니다. 조선대학교 찬스. 떡구의 뒤쪽에서 정리.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도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인정을 하는 전상천 주심입니다. 자, 낮고 빠른 오른쪽의 후위 공격 날카롭게 들어가긴 했는데요. 예. 엔드라인을 벗어났죠. 하지만 시도적인 부분들 또 조금씩 정내훈 선수의 공격이 날카로워지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내훈 선수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홍상혁 서브를 준비합니다. 홍상혁의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빠르게 뒤쪽으로 정래훈 받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선호 공격 또다시 조선대학교 쪽으로. 기봉이 뛰었고요. 이번에 블로킹 받아냅니다. 뒤쪽에서 홍상혁 공격 또다시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최진성 뒤쪽에서 홍상혁. 자, 홍상혁 선수 역시 중앙의 파이프 공격으로 마무리 짓네요. 홍상혁이 공격을 저는 성공하는 줄 알고, 네, 공격 성공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두 번째 공격 성공합니다. 양 팀 다 세 번에 걸친 플레이가 있었고요. 예. 자, 역시 여섯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마침표를 찍어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9-5. 넉 점 차이가 됐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네, 홍상혁 높이 뛰었고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엔 공격 또다시 블로킹. 직선에 최진성 선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성 선수가 또다시 하나 블로킹을 잡아내주면서 스코어는 어느새 10-0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자, 조선대학교도 리시브나 디그 이후에 기회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공격진들이 그 기회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한양대학교 역시 디그 이후에 홍상혁 선수의 공격 또 유성주, 예, 선수의 공격. 사실 유성주 선수는 오늘 조금 침체가 있지만 홍상혁 선수의 이 공격 능력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홍상혁 선수 지난 홍익대 전보다 확실한 이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코어는 10-5 5점 차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자신감이죠. 예. 선수들의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공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브로킹들에게 계속 이 고전을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공격진이거든요. 예. 이럴 때는 더 과감하게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플레이를 또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남은 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됩니다. 빠르게 시간차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요. 정래훈 후위 공격으로 득점을 가져옵니다. 자, 정래훈 선수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예. 자, 왼쪽에 이 박종원 선수나 이현수 선수의 공격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양대학교 브로킹이 막강합니다. 네, 11번의 문지훈 선수가 서브를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후위 공격이죠. 홍상혁 연타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에 토스가 불안했습니다. 김상곤 선수. 자, 이제 세트 이후에 세트 이외에 선수들에게 공이 갔을 때 얼마만큼 2단 토스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 김상곤 선수의 토스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요. 이번엔 공격 들어갔습니다. 직선으로 쳐내고 있는 박종원 선수. 박종원의 공격 성공. 자, 앞전에 이 최진성 선수에게 걸렸거든요. 예. 이번에는 직선으로 완전히 블락아웃을 시켰죠. 이번엔 서브가 좋은 조선대학교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서브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그대로 다이렉트 막아냅니다. 조선대학교 떴고요. 정래훈 공격. 공격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확실히 이제 오른쪽에 정래훈 선수는 3연속 득점 흘려 풀어가는 예. 모습들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대학교 문제는 왼쪽입니다. 예, 조선대학교 정래훈 선수가 살아나면서 조금씩 따라붙고 있고요. 자, 확실히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의 정래훈 선수를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엔 이태봉의 서브 범실. 스코어는 12-8 넉점 차이가 됐습니다. 자, 상당히 아쉽죠. 예. 야, 조선대학교는 레프트적인 측면만 조금만 살아난다면 이 넉점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도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좋은 공격,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고요. 예, 최진성 서브 들어갔고 뒤쪽에서 뜹니다. 정래훈 또다시 득점으로. 중앙에서 라이트 쪽으로 가는 이동 시간차. 예, 굉장히 좋죠. 정래훈 선수가 완벽히 살아난 모습을 2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세트에 왼쪽과 오른쪽 큰 공격으로 시도를 많이 했던 이태봉 세트인데요. 역시 예. 한양대학교 브록진들에 많이 막혔거든요. 예. 자, 이동 시간차에 활용 빈도를 많이 높이고 있네요. 박종환의 서브. 이번엔 간신히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찬스 떴고 자, 하지만 범실이에요. 이번엔 김상곤의 범실이 있었습니다. 자, 빅킥. 사실은 예. 굉장히 이태봉 선수가 절묘한 타이밍에 잘 올려줬거든요. 예. 하지만 노브락 상황에서 김상곤 선수 아쉽게 아웃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박성필 예. 감독도 웃고 있죠. 예. 공격 범실이 나왔던 조선대학교 스코어는 13-9 넉점 차이 받아냅니다. 빠르게 정래훈 쪽으로 정래훈 이번에 반대쪽으로 들어온 플레이. 정래훈 센스 있는 플레이로 또다시 득점을 성공합니다. 자, 테라 밖으로 많이 나갔던 공격. 페인트 또 연타성으로 본 공격인데요. 최진성 예. 선수의 이 판단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 자, 이제 한양대학교는 전에 이제 홍상혁 선수가 올라왔고요. 예. 최진성 올려줬고요.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자, 디그 됐고요. 디그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정래훈이 뜹니다. 정래훈 연타로. 정래훈 중앙에 페인트. 정래훈 선수. 계속해서 득점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홍상현 선수의 공격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예. 박종원 선수가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라이트 쪽에서 올렸던 2단 토스, 레프트 쪽에서 올렸던 2단 토스, 또 정래훈 선수가 페인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5점 차까지 벌어졌던 양팀의 경기 2점 차이가 됐고요.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센터진들 또 레프트 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들, 결국은 정래훈 선수의 이 오른쪽에서 때리는 이 공격에 대한 브로킹 지시입니다. 예. 정래훈 선수를 마크를 한다면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꽁꽁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죠. 정래원 선수가 완벽히 터져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한양대 입장에서는 왼쪽 공격수들의 이 공격에 대한 성공률은 굉장히 낮고 또 그거 예.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 브로킹이거든요. 예. 아 정래원 선수 오른쪽에서 때리는 공격들 한양대학교에서는 집중적인 마크가 필요합니다. 네 정래원 선수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고 이번엔 유성주 자, 유성주 블락 아웃이 됐습니다. 라이트 쪽에서 성공. 네 라이트 쪽에서 하나 끊어주네요. 네 스코어는 14-11. 자 유성주 선수 1세트 때는 공격 득점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자 여섯 번 시도해서 공격 득점은 없었는데요. 이번 세트 2득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떴고 이번에 손에 걸리지 않네요. 큰 범실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문지훈 선수 손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사실 추격하는 입장 예. 네, 조선대학교거든요. 자 범실이 굉장히 범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이번에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떴고 문지훈 공격 막혔습니다. 이번에도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살짝 불안한 모습.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태봉 세터 역시 세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문지훈 예. 선수에게 올렸던 한 번의 공격은 너무 높았고요. 한 번에 또 속공은 너무 낮았습니다. 네, 이병준의 서브 들어갔고요. 정래웅 공격 막아냅니다. 또다시 조선대학교 떴고요. 정래원 두 번째! 이번엔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번엔 공격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17-11. 자 이제 브로킹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범실이 나오고 이러한 범실들은 결국 점수 차이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6득점 차이까지 벌어진 양팀의 경기입니다. 정래원 선수가 살아났었습니다만 이 한양대학교가 작전 타임을 가진 이후에 정래원 선수의 또 공격을 막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보면 양진웅 감독이 불었던 이 작전 타임 유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작전 타임 이후에 한양대학교가 빠르게 집중력 또 빠르게 전력을 정비하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력이라든지 또 예. 중앙 속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범실을 유도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일단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스코어는 6점 차이까지 벌어졌고 남은 2세트의 주인은 어떤 대학교가 가져갈지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됩니다. 이번엔 조선대학교 크게 띄웁니다. 후위 공격! 야, 찬혁이 블락아웃 만들어냈죠? 네, 블락아웃이 되면서 조선대학교의 득점으로 박종환 득점을 뽑아내줍니다. 자, 박종환 선수가 중앙에서 어려운 후위 공격 하나 성공해줬는데요. 예. 일단 재정비하고 브로킹 또 유효 브로 또 뒤에서 올리는 이 수비 이런 부분들이 조선대학교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정래훈 서브 높이 뛰었고 서브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자 밑에서 공의 밑에 부분을 치면서 아웃이 나갔고요. 정래훈 선수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네요. 자 일단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 예. 그러다 보니까 서브 득점을 노린 강한 서브를 구사해 봤는데요. 예. 상당히 이 엔드라인에서 벗어났죠. 스코어는 18-12. 한양대학교 이번 김지승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승 선수 3학년 선수고요.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김지승의 서브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빠르게 닦고 뒤쪽에서 백어택 막힙니다. 이번엔 블로킹으로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에서 때린 후위 공격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요. 예. 자 전체적으로 이 조선대학교 역시 사이드아웃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들 연출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김지승의 서브 받아냈고 떴습니다. 뒤쪽에서 정래훈 홍상혁이 정래훈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자 홍상혁 선수 정래훈 선수의 저 직선 공격을 몇 번 허용했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직선을 정확하게 막아주면서 브로킹 1득점 성공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어느새 2세트 20점 거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서브 조선대학교 이번엔 뒤쪽에서 정래훈 범실이 됐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정래훈 선수의 범실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시 1세트 후반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예. 자 조선대학교 리시브 성공률 높여주고요. 시도 중앙에서의 공격 시도 되든 되지 않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어느새 9득점 차이까지 벌어진 양팀의 경기 넣습니다. 이번엔 네 공격 이번엔 받아내지 못하면서 브로킹이죠. 네 박찬웅 선수가 또다시 블로킹을 잡아주면서 스코어는 어느새 10점 차이가 됐습니다. 박찬웅 선수 1세트에도 브로킹 1득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세트에도 브로킹 1득점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습니다. 역시 한양대학교가 이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고 조선대학교 정래훈 쪽으로 정래훈 공격 자 디그 됐고요. 김지승 이번엔 안전하게 넘깁니다. 조선대학교 쪽으로 뛰었고 정래훈
이번엔 이태봉입니다. 자, 이번에도 박찬웅 선수예요. 박찬웅 선수가 또다시 하나를 잡아내 주는군요. 자, 이번 세트만 브로킹 2득점. 박찬웅 선수 확실하게 한양대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속공 없이 나가는 왼쪽 토스, 오른쪽 토스 완전히 한양대학교 브록진이 읽고 있고요. 네, 김지승 선수 서브 넣었고 이번에도 받아냅니다. 한양대학교 또다시 찬스 홍상혁 중입니다. 홍상혁! 자, 디그됐고요. 이거 성공! 조선대학교 뒤쪽석 후위구! 아, 또다시 브로킹! 또다시 박찬웅 선수의 세 번째 연속 브로킹입니다. 박찬웅 선수의 3연속 브로킹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 2세트까지 2세트를 따내기까지 하나의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잘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이 마침표는 공격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는 조선대학교 오늘 쉽지 않네요. 김지승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지승 강한 서브를 노려봤습니다만 서브 범실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점수 차이가 11득점 차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2세트도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번의 최진성 세타를 내보내고 김지승 세타를 기용한 양진웅 감독이고요. 예. 이번엔 서브 범실. 이번에도 조선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 역시 한양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25-13 2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조선대학교는 경기 중반까지는 경기를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경기 마무리 부분에서 예. 사실 중반 이후에 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양대학교에게 집중적으로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경기가 힘들고요. 조선은 이제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쉽게 브로킹 득점 또 공격 득점이 나오면서 일단 2세트까지는 가져온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경기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한양대학교가 2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3세트 경기에 과연 오늘 경기가 끝이 날지 저희는 잠시 후 3세트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조선대학교 홈인데요. 0-2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네, 조금 아쉽고 안타깝네요. 자, 사실 조선대학교는 수비적인 측면, 특히 리시브 성공률은 1세트는 70%, 2세트는 67%입니다. 예. 리시브에서는 완벽하게 세타에게 공이 전달됐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예. 하지만 26%, 27%에 머무르고 있는 이 공격 성공률 예. 결국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공격 성공률도 높지만 이렇게 블로킹까지 2세트에 7개가 나왔다는 것 굉장한 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찬웅 선수의 이 중앙에서의 미들브로커의 활약들 굉장히 좋았고요. 예. 또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이 홍상혁 선수의 브로킹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결국은 브로킹 득점이 7개나 나왔어요. 예. 역시 한양대학교 높이에 있어서 높이에 대한 배구 역시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가 1세트는 25-21, 2세트는 25-13 12득점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3세트 완벽한 자신감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양진웅 예. 감독은 1, 2세트 중앙에서 또는 레프트 라이 쪽에서 브로킹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3세트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예. 일단 저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공격수들에 대한 이 자신감들 또 과감한 공격들을 아마 박상필 감독은 주문을 집중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네, 3세트 조선대학교의 서브 범실이 하나 나오면서 한양대학교가 3세트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태봉 띄워줬고 그대로 김상곤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자, 라이트에서
세타 뒤쪽으로 돌아가는 백의 속공. 최근에 김상곤 선수가 앞쪽에서의 이 중앙 속공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예. 최근에는 뒤쪽 속공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선수 경남 과기대전에서 7득점을 뽑아냈고.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막혔고요. 이번에 연결! 센스 있는 플레이! 속공이 잘 맞지 않더라도 속공을 저렇게 시도를 해야 왼쪽과 오른쪽에 이 날개 공격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블로킹을 예. 떨쳐낼 수 있거든요. 문지훈 선수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12번의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상곤 서브 이번에는 살짝 불안했습니다. 리시브 유성주 연타로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후위 공격 자 살려냅니다. 발로 살려냈던 조선대학교 이번엔 빠르게 떴고요. 유성주 다시 공격 성공. 클러스의 대각의 각도 깊은 공격 성공해냈고요. 유성주가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3세트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한양대 입장에서도 홍상혁 선수 한 선수만 가지고는 공격 라인을 이끌기는 어렵거든요. 예. 특히 오늘 조선대 경기 이외에도 다른 강팀들과의 경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유성주 선수 풀려줘야 됩니다. 유성주 이번엔 왼손 세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정래온? 자 어떻게 판정이 나는가요? 이번에도 한양대학교의 판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두 명의 브로킹. 정래훈 선수가 과감하게 코스를 빼서 때리기는 부담이 있죠. 예. 2세트 중반까지 정래훈 선수가 굉장한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유성주 선수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때려줘야 돼요. 쪽 정래훈 연타로 자. 이번엔 어이없는 몸실이 나오는군요. 확실히 정래훈 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 경기가 안 풀릴 때에 예.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굉장히 많은 연구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또다시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양대학교 유성주 이번엔 서브 엄실. 자, 하지만 두 번의 서브가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조선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요. 예. 이번엔 정래훈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정래훈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자, 정명훈 선수 공격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지만 서브에서도 범실이 앞전 세트 두 개나 있었거든요. 예, 정래훈의 서브, 서브 범실이 됩니다. 스코어를 또다시 벌리고 있는 한양대학교, 조선대학교 이 정래훈 선수가 서브 그리고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오늘 컨디션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경기를 어렵게 풀고 가는 원인이죠. 홍상혁 이번에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정상수 선수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자 확실히 홍상혁 선수 앞전 경기들을 보면 이 강한 서브 일변도로 서브를 때렸거든요. 예. 하지만 오늘은 좌우 코스를 위주로 서브를 때리는 모습 역시 경기가 겁될수록 노련해지고 있습니다. 예. 홍상혁 이번에 서브 범실이 됐습니다. 스코어는 6대4 두 점 차이. 네. 그런데 이 조선대학교가 1, 2세트를 보자면 중반까지는 경기를 잘 풀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순간에 꼭 경기에서 득점을 올려줘야 될 상황에서의 이 주공격수들이 공격이 막힌다는 거죠. 예.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김선호 득점 성공합니다. 김선호 선수. 사실 김선호 선수는 이번 시즌이 루키예요. 예.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측면과 수비적인 측면에서 예. 대학 무대에 적응을 완벽히 끝낸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양대학교 경기를 보자면 김선호 선수가 선발 명단에도 이름을 많이 올렸었고요. 그렇죠. 리시브 성공률이 굉장히 높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한양대학교 입장에서 이 김선호 선수 굉장히 수비형 레프트로서 굉장히 이 뭐 어떤 보배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조선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한양대학교가 또 득점 하나를 추가를 했고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높이 떴고 이번에 네트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떴던 시간차 김선호! 역시 세타 최진성 선수에게 올라가는 토스 굉장히 빨랐고요. 거의 예. 브로킹이 없는 상황에서 때렸죠. 김선호 선수 역시 한양대학교의 보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2연속 득점을 뽑아내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김선호 선수 리시브 성공률은 약 45.5% 예. 공격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경기당 득점 지원은 10.4점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조선대학교 3세트도 5점 차이로 이끌려 다니게
받게 됐습니다. 아, 조선대학교 초반에 경기 초반에 이 득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 3세트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예. 특히 1, 2세트 때는 리시브 성공률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끌어갔다면 예. 지금 3세트 초반에는 이 리시브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조선대학교가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가 2대 0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집중력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걷어냈고 빠르게 떴습니다. 공격 또다시 한양대학교 쪽으로. 한양대학교 홍상혁 막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또다시 떴고요. 김선우 연타로. 자, 하지만 터치넷 범실.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으로 문지훈 선수가 터치넷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지훈 선수 또 레프트 쪽에 빨리 나가는 이 빠른 시킥 코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 동작이 굉장히 부담이 됐을 텐데요. 예. 터치넷 범실을 하고 말았어요. 이번엔 한양대학교 서브로. 또다시 한양대학교 이번엔 떴고요. 뒤쪽에서 살짝 밀어내줍니다. 빠르게 뛰었고 연타로. 이번엔 이번에는 문지훈 선수가 이겨내죠. 네, 중앙 대결에서 문지훈 센터가 득점 하나를 올려줍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조선대학교의 이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이 양쪽에서 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좀 선수들 간의 이야기, 또 호흡적인 부분들, 또 벤치에서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지시하는 게 좋겠어요. 네, 문지훈 센터가 서브를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앙 공격에서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떴고요. 그대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병준이요. 그렇습니다. 이병준 선수. 이병준 선수가 득점 하나를 또 추가해주면서 6득점 차. 이 조선대학교의 부모님들이신 것 같은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죠. 일단은 홈 경기인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 프로 매끄럽게 풀려가지 않는 모습들. 예. 조선대학교 입장에서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고민이 커질 거예요. 예. 한양대학교 또다시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이태봉 그대로 공격 실패됐습니다. 자, A 석공이 났죠. 김상곤의 공격 범실. 스코어는 12대 5, 7점 차이가 됐습니다. 자, 이제 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자 중앙 속공들에 있어서는 득점이 나왔거든요. 예. 자, 하지만 오늘 중앙 득점, 중앙에서의 이 공격에 대한 호흡들이 맞지 않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네요. 이번엔 공격 또다시 막힙니다. 한양대학교 유성주 막아내는 과정. 하지만 예. 중앙선 침범을 지적하고 있는 양동석 부심이죠. 예. 조선대학교 득점 하나를 추가를 했고 유성주 선수가 중앙선 침범을 했습니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선수 오늘 경기는 세터로 출전을 하고 있고 이태봉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홍상혁 공격. 홍상혁 선수 어려운 공격이었습니다만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레프트 쪽에서의 후위 공격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공격 성공해주네요. 홍상혁이 공격을 성공하면서 양 팀의 점수 차이는 7점 차, 스코어는 13대 6이 됐습니다. 아, 금방 플레이는 확실히 양 팀의 대도적인 부분인데요. 예. 리시브가 되지 않았을 때 홍상혁 선수는 해결을 해주거든요. 예. 하지만 조선대학교는 이현수나 박종환, 또 정내훈 선수가 리시브가 안 됐을 때 해결이 예.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이번엔 김선호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받아냅니다. 리시브 좋았고 뜹니다. 홍상혁! 이번에는 중앙을 파고든 시간차! 홍상혁이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줍니다. 자, 레프트 쪽에서 오늘 홍상혁 선수는 시간차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최진성 세타고요. 예. 반면에 이제 김선호 선수는 레프트 쪽에 시킥을 많이 시키고 있는 세타입니다. 예. 공격 패턴입니다. 이번에도 조선대학교 이태봉 세터와 이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또다시 한양대학교의 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확실히 리시브가 안 됐을 때 공격 선수에게 연결되는 이 토스들은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 스코어는 15대 7, 8점 차이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 한양대학교는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초반에 한 번 더 작전 타임을 불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예. 이태봉 뛰어졌고요. 정내훈 공격 성공합니다. 클로스 1대 1 뚫어내고 있는 정내훈 선수입니다. 모처럼 공격에 성공을 하고 있는 정내훈. 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에 정래훈 선수가 나가고 네, 최승진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정래훈 선수를 교체하고 최승진 선수를 넣으면서 일단 라이트 쪽에 이 브로킹을 보완하는 모습이죠. 예, 12번 김상곤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유성주 공격 들어갔습니다. 유성주와 이현수의 1대1. 한양대학교의 유성주 선수가 이겨냅니다. 네, 유성주 선수가 1세트, 2세트 이렇게 3세트까지 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1세트는 조금 부진했고요. 예. 2세트 후반부터 유성주 선수의 공격, 저 각도 큰 클로스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도 풀어냈고요. 다이렉트! 좋습니다. 박찬웅이 이런 어려운 다이렉트 공격을 또 성공으로 시키면서 스코어는 17대 8. 구득점 차이.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이 중앙센터진 이병준 선수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 박찬웅 선수는 또 브로킹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 한양대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유성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떴습니다. 정래훈 자 어려운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자, 박찬웅 선수나 홍상혁 선수 정래훈 선수의 페인트를 놓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진웅 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 홍상혁 선수에게 지시를 하죠. 예. 정래훈 선수 어려운 공격을 성공시켰고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정래훈 선수 자, 서브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정래훈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성공으로. 하지만 터치넷 범실 박찬웅 선수. 조선대학교의 득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도는 좋았지만 범실이 있었고요. 예, 박찬웅 선수도 오늘 경기 득점을 조금씩 성공을 해주고 있는데 방금은 터치넷 범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래훈 서브를 준비합니다. 높이 뛰었고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공격 홍상혁! 아, 홍상혁 선수! 역시 홍상혁 공격을 성공을 하면서 한양대학교의 에이스다운 모습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학교는 세타를 김지승 선수로 바꿨고요. 예. 그러면서 시간차라든지 또 안정된 토스업을 조금 더 기대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홍상혁 이번엔 서브 강력하게 들어갔고 조선대학교 떴습니다. 정래훈, 정래훈의 왼손! 아, 하지만 길었습니다. 자, 저 코스에서의 공격 상당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타점이 예. 내려온 상황에서 때리기 때문에 사실 코트 안으로 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정래훈 선수 오늘 범실이 많습니다만 저 그렇습니다.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갔고요. 예. 혼자서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큰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빠르게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문지훈의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저렇게 맞지 않아도 중앙 속공 반타임만 빠르다면 브로킹이 없는 상황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문지훈 선수나 김상곤 선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은 이태봉 선수와 정래훈 선수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문지훈 선수 비속공 굉장히 좋았죠. 예,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이현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현수 서브 강력하게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뒤쪽에서 김선호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는 성공! 문지훈 다시 한번 페인트로 비속공 마무리 짓습니다. 네, 문지훈이 2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스코어는 19대 12, 7점 차이. 자, 그렇습니다. 김선호 선수의 리시브가 있었고요. 중앙을 파고드는 김선호 선수의 시간차 공격 하지만 막혔고요. 바로 예. 반격에 성공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죠. 5번에 이현수 선수 또다시 서브 들어갔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선호 쪽 김선호 아, 범실이죠. 이번엔 공격 범실이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득점을 올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김선호 선수가 팀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예. 레프트 선수라면 결국엔 저런 하이볼 상황에서도 결정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자, 저 부분은 이제 김선호 선수가 보완할 부분이에요. 예. 이현수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한양대학교 박찬웅 선수. 박찬웅 선수 세트 앞에서 펼쳐지는 A속공 빠르게 시도하고 성공을 거둬줬습니다. 예, 이번엔 한양대학교 역시 3세트도 먼저 20점 고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5점만 더 뽑아낸다면 오늘 경기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한양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번에 이제 김대민 선수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요. 네, 김대민 선수 3학년 선수고요.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김대민 아,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네, 서브 들어갔고 이번에도 토스 불안했습니다.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돌아내려가서 이동시간차 들어갔습니다. 이병준 선수 선수가 완벽히 노리는 플레이가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멋진 플레이. 세타 앞쪽에서 뒤쪽을 빠르게 파고 나가는 이동시간차 공격. 자, 여자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인데요. 예. 중앙의 센터 블락킹을 따돌릴 때 쓰는 굉장히 빠른 시간차 공격입니다. 박성필 감독 3세트도 8점 차이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1세트 경기를 타이트하게 끌고 가면서 조선대학교가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면요. 예. 2세트, 3세트는 초반부터 경기에 실점이 많으면서 점수 차이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예.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고요. 예. 결국 지금과 같은 이 마무리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 겁니다. 네, 한양대학교는 오늘 경기 4득점만 뽑아낸다면 여유 있게 1승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번에 김대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대민. 자, 서브 좋아요.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크게 뛰었고 정래온 연타로 간신히 살려냅니다. 한양대학교 이번에 다시 조선대학교 쪽으로 이태본 공격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블로킹 성공. 역시 김선호 선수, 이병준 선수. 이병준 선수와 김선호 선수 두 선수의 손이 다 맞은 것 같아요. 예. 이병준 선수가 이렇게 또 블로킹 하나 뽑아내준다면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양대학교가 되겠고, 자, 어떤 팀을 만나도 한양대학교 확실히 브록진에서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민 선수 너무 세게 내리쳤던, 자, 하지만 두 번의 이 아주 좋은, 예, 득점에도 거의 견주어서 같은 수준의 이 좋은 서브를 보여줬네요. 예, 조선대학교 8점 차이로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받아냈고 크게 바라봤습니다. 김선호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띄워줬고요. 이번엔 공격이 아웃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중환 시도는 좋았고 코스도 좋았는데요. 마지막 손목에 스냅이 밀리면서 엔드라인 약 50cm 정도 나갔죠. 네. 예. 박성필 감독 오늘 경기 상당히 어렵게 됐고요. 한양대학교 2번 김지승이 또다시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지승 서브 들어갔습니다. 이태봉 뛰어줬고, 아, 이번에 너무 맞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러한 부분에서 점수 실점을 쉽게 하니까 결국 한양대학교 오늘 경기는 굉장히 쉽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네, 한양대학교 오늘의 승리까지는 하나의 점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지승 서브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한양대학교 찬스가 왔고요. 류성주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정래훈 쪽으로, 정래훈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가 3세트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 3-0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일단 한양대학교 왜 강팀인지를 보여줬죠. 예. 오늘 보여줬던 이 블로킹 진에서의 좋은 활약들, 특히 이제 홍상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요. 예. 사이드를 바치는 이 유성주 선수의 공격, 또 김선호 선수의 수비력, 특히 중앙에서의 박찬욱 선수의 이 브로킹,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오늘 조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0 셋아웃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이연 그리고 이 정래훈 선수의 공격 범실도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김진호 세터가 없었다는 것이 큰 패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세터의 부재, 결국 이 쉬운 공격들은 토스하는 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예.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의 토스, 또 예상 외의 토스들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한양대학교의 브로킹에 완전히 읽혀서 공격진들은 오늘 힘을 쓰지 못했던 경기입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를 조선대학교 캠퍼스에서 보내드렸는데요. 3-0으로 한양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수훈 선수 인터뷰와 감독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오늘의 승리팀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승리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예, 사실 저희 선수들이 조선대체육관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좀 괜찮게 게임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블로킹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대학배구 유리그가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6강 플레이오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예, 생각보다 지금 올해 지금 중위권이 좀 많이 지금 혼동스럽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처음에 목표를 4강으로 잡았었는데 아무도 크기에 잘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양대학교 배구단을 사랑해 주신 많은 팬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경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수훈 선수. 네, 감독 양진웅 감독님 만나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수훈 선수, 한양대학교의 홍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상혁 선수 오늘의 승리를 거두셨는데 본인의 플레이에는 만족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안 나와서 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음 경기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리시브랑 그리고 2단 공격, 그 볼 처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본인 이외에 칭찬하고 싶은 동료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같이 리시브하는 선우랑 자혁이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시합 때마다 와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오늘의 수훈 선수 홍상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한양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네, 김민철 해설위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은 오늘 공격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경기 있는지 예. 이 두 팀의 어떠한 비교에서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배구를 하면서 이 공격진도 중요하지만 이 브로킹에 대한 부분들 또 세타의 중요성 오늘 아주 절실히 느껴졌던 한 경기였습니다. 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요. 한양대학교가 3-0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철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진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